1950년 6월 25일 6.25 전쟁이 일어났고 두 달 만에 우리는 부산까지 쫓겨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나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맥아더 사령관의 지휘하에 우리는 다시 서울이 탈환되어지고 압록강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중공군들이 몰려오면서 작전상 후퇴로 이제 원산은 육로입니다. 육로의 퇴로의 길이 중공군에 의해서 점령되고 막혀버렸고 이제 다시 흥남부두로 모든 그 미군과 연합군, 한국군의 병력이 거기에 다 집결했는데 그때 10만 명이 배를 타고 이제 후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또 10만 명의 피난민들이 거기에 몰려왔었는데 그 사람들을 태우기 위한 배가 없었습니다. 에드먼드 알몬드라고 하는 그 10군단장이 병력만 우송하라. 그리고 모든 물자들 병력만 우선적으로 후송하라. 피난민들에 대해서는 일체 태우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에 현봉항이라고 하는 그 10군단의 군사 고문이 간절하게 너무나 애절하게 우리가 저들을 두고 가면 저들은 다 죽습니다.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거기에 동참한 사람이 바로 10군단의 참모장이었던 폰이라고 하는 대령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과 함께 간절하게 알몬드 군단장을 설득해서 마침내 알몬드 군단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 빅토리 호가 60명만 태울 수 있는 성조원만 태울 수 있었는데 물자를 수송하는 수송선이었습니다. 그런데 라루 선장이라는 사람이 결단을 하고 모든 수송선에 있는 물자들을 무기들을 다 버리게 하고 가능한 한 사람이라도 더 태워라 더 태워라 해서 14,000명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흥남부두에서 출발해서 사흘 만에 이 크리스마스 때 12월 25일 거제도 장승포에 도착합니다. 이것을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기에 14,000명이 탈 수 있었을까?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식당이었는데 이렇게 박물관으로 개조했습니다. 어린아이들, 여자들 아마 빽빽하게 갑판에는 남자들 하여튼 14,000명을 어떻게 여기에 수용했을까? 정말 기적이다 생각이 날 정도로 여기 들어오니까 감동이 밀려옵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난민들을 여기에 있는 모든 수송선의 물자들, 무기들 다 버리고 라루 선장이 당시에 메드리스 그 빅토리의 선장이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능한 한 많이 태워라. 그래서 수용 인원의 230배입니다. 230배를 태웠던 성조원 60명만 태울 수 있었던 화물선에 14,000명을 태우고 3일 동안에 그 추운 겨울에 항해 한 명도 죽지 않고 여기 식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발 디딜 틈 없이 거의 써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는데 여기에 가득 차게 있었던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 배에 올라와서 살아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사흘을 굶어도 어린아이를 끌어안고 그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14,000명이 출발했고 도착할 때는 14,005명이었습니다. 5명의 어린아이 그가 생명이 새롭게 탄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빅토리오가 죽어가는 수많은 난민들 14,005명을 살렸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조국을 떠난 미국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미국을 살리라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마들 칸츄리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났다. 그러나 미국은 파들 칸츄리로 저는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지키는 자입니다. 아버지처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무너져갈 때 5만 명의 미군들 청년들이 와서 죽어주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피와 희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이 병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을 다시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에 순교 신앙의 후예들인 우리 한인들을 보내어서 미국 땅 4,300개의 한인교회를 세우고 이 남가주에 1,350개의 한인교회를 세워 새벽에 부르짖는 그 믿음의 후손들로서 이 땅을 살리는 그런 파수꾼의 사명, 살리는 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바로 구조선입니다. 빅토리 호와 같은 구조선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유람선이 아닙니다. 군함입니다.
수송선입니다. 생명 살리는 이 역할을 잘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